배우 말고 다른 걸 꿈꿨던 적은 없으세요? 배우도 사실 꿈꾼 건 아니니까. 근데 배우 말고 다른 걸. 장래희망은 뭐였어요? 장래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중2 때 약간 중2병처럼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지? 약간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부모님이 연기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착한 딸로 계속 지내다가 저는 어렸을 때 뭘 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딱히. 근데 연기를 했는데 뭔가 정체성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현장에 나갔는데 천우희로서 그냥 불리니까 내가 그래 나라는 뭔가 저 솔직히 좀 독립성이 좀 강한 편인데 내가 뭔가 주체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구나. 내 정체성이 생겼구나. 그러면 연기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집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즐거워서 제 작품은 다 그러지 않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저는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커가지고 그걸 벗어나고 싶었던 것 수도 있어요. 연기만 보면 세상 험하게 살았던. 네, 맞아요. 연기하면 그땐 저는 이제 회사가 없을 때니까 혼자 그냥 배낭 메고 지방 촬영 가면 여행 가는 기분인 거예요. 써니까지도 저는 혼자 있어요. 아, 배낭 메고 가서? 네, 그냥 혼자 오션 보러 가고 오션 보고 그리고 지방 촬영 갈 때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고 가서 부모님은 마음이 막 불안한데도 애가 일하러 가니까 그냥 가나 보다 하고 저는 신나서 막 가는 거죠. 반대 안 하셨어요? 전에 나는 이쪽 길을 가는데 그러다 말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막 연예인이 되고 싶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무슨 나 오지은 붙었대 갔다 올게 가고 또 자음 작품 됐대 나 갔다 올게 하면서 무명이 없었네. 제가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써니로 이름이 알려지고 황공주가 된 것까지도 그러니까 신부수업 처음 했을 때랑 기간이 길다 보니까 무명 시절이 되게 길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는 연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아무것도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냥 사실은 시간을 보낸 거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사실 연기를 잘하면 무명이 길었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워낙 황공주가 핫했기 때문에 황공주 전에 써니라는 게 있었고 써니 황공주인 거. 맞아요. 근데 오히려 써니 하고 나서는 힘들었어요. 왜냐면 써니가 잘 되는 바람에 이제 여러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20대 젊은 신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너무 결이 비슷한 거예요. 제가 봐도 제 옷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았고 근데 항상 최종에 가서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써니가 강렬해서 그랬나 보다. 그것도 있고 저한테 너무 시네마적인 얼굴이라고. 시네마? 영화적인 얼굴이라고. 나 그 생각했다. 한공주 포스터를 보면서 와 배우의 얼굴을 너무나 잘 포착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초반에는 그때만 해도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 배우적인 얼굴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일반적인 역할들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예쁘지 않다고 저 보고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게 전혀 저한테는 상처가 안 됐어요. 남들이 뭐 못생겼다는 듯 아니면 뭐 다른 이야기를 약간 해도 그런 거에 별로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면 나는 내 강점이 무언지 알고 오히려 그래 내가 이 마스크가 더 좋은 얼굴이라는 거 배우의 얼굴이라는 걸 더 내가 보여주겠다는 포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난 배우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얼굴을 가졌어는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어렸을 때도 장기자랑을 그렇게 좋아하고 아하. 성대모사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변신하는 거에 대해서 좀 즐거워했던 것 같아. 와 진짜 학교 다닐 때 장기자랑 하러 나오라 그러면 저 되게 성격이 특이한 게 쑥스러움이 많은데 장기자랑 한 번도 빠짐없이 했고 그리고 항상 뭐 반장, 회장, 뭐 정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성격이 참 특이한 거죠. 근데 오히려 일을 할수록 조금 더 내향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데 그런 욕구는 있었나 봐요. 어떤 욕망이 제 자아에는 뭔가 잠재돼 있었나 봐요. 뭘 많이 했어요? 춤을 많이 췄어요? 아니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딱 그때가 이제 SES 핑클이 막 나올 때였으니까 이제 아이돌. 거기서 누구를 맡았었는데? 저는 항상 센터. 유진. 제가 막 난 센터야 이런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어. 제가 막 내가 반장해야지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많이 좋아해 줬어요. 친구들이. 저희 집이 흥이 되게 많아서 음주가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도 친가 쪽이 다 노래를 잘하세요. 가족 모임을 하면 다 같이 이제 한 잔 하고 집에 노래방 기계가 있을 정도로 항상 노래 부르고 항상 그렇게 했죠. 저는 되게 다시 난 꼭 춤을 배워야지 하는데 아직까지도 시도가 안 돼요. 진짜 잘할 것 같아. 춤을 막 잘 춘다기보다 어떤 노래에 나와도 장단을 맞출 수는 있어요. 분위기를 리듬을 타고 막 즐겁게 놀 수는 있다. 이차 가야 되겠네. 춤을 막 잘 춘다 막 이런 건 아니고 웃기기에는 추는 것 같아요. 수우파 3에 나가보자. 내가 그거 다큐로 한번 나가보면 어때? 아니요. 절대로요. 아니 도전. 안 하고 싶어요.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아니 왜냐면 연기는 제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하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충분히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천우이로 해야지 부캐를 만들 수는 없어요. 부캐 만들어서 갑자기 댄스 처음 해가지고 왜 하는 거지? 아 아니에요. 만약에 작품을 맡으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성대모사 옛날에 뭐 했는데요? 성대모사를 제가 좀 캐치를 좀 관찰력이 그치. 좀 좋은 연기 잘하는 분들은 캐치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독특한 자기 목소리를 갖고 노래하는 사람 좀 많았잖아요. 90년대, 2000년대 많이 따라했죠. 뭐 박정현님 갑자기요? 아니요 지금 안 돼요. 되게 신났는데 나 지금 수업하고 갑자기 신나기 시작했는데 이거 들어봐야 되는데 저거. 나중에 정말 듣고 싶으시다면 제가 며칠 연습하고 들려드릴게요. 며칠 연습하고 영상으로 보내줘야 돼? 혼자서? 아니면 녹음만 해가지고. 어 좋아 그것도 좋겠네. It's gonna be another day with the sunshine. It's gonna be another day with the sunshine. 햇살은 나의 장을 밝게 비추고. 예능 원석인데? 전 예능하면 솔직히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해요? 기력이 그만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기하고 나면 딸린다고? 그래서 주변에서 맨날 그런 거예요. 너 성격 같은 작품을 좀 했으면 좋겠어. 왜 맨날 진지하고 어둡고 맨날 어렵고 그런 걸 하냐. 근데 멜로가 체질하고 그럼 제 성격이 좀 맞아요? 아니요. 그건 또 너무 하이에 떠 있어요. 전 즐겁고 해도 떠 있는 사람은 또 아니어가지고 그냥 저는 좀 정말 자분자분 웃기는 스타일인데 자분자분 웃기면 진짜 관찰이 맞는데 제 본래 모습을 보인다는 게 되게 쑥스러워요. 너무 숨기고 살았네. 이제는 봉인 해제를 할 때는 봉인 해제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밥 모자르시면 하나 추가해서 같이 나눠 드실래요? 네 사실은 얘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도 감사합니다. 아예 가운데 가시면 나눠 먹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장한 것 같은데 이렇게 왔는데 지금 오빠 구경한 배우랑 진짜 많이 닮잖아. 맞아요. 그치?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교환 오빠랑 또 아니까 한번 데리고 와서 둘이 한번 사진 찍고 싶은 거예요. 많이 닮았어요. 특히 많이 진짜 볼수록 더 많이 닮았나 봐요.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아 진짜? 수학인데? 전 입이 좀 긴 편이거든요. 입이 긴다는 긴? 오랫동안 먹는 거 오래 진짜. 먹어요. 천천히 오래 많이 먹어요. 다들 좋네. 다들 안 믿어요. 오빠보다 더 먹으니까. 오빠랑 어렸을 때 달랐어요. 오빠는 안 먹는 편이고 전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예를 들어 그냥 치킨을 시켜요. 그럼 저 혼자 그냥 한 마리 다 먹어요, 저는. 그리고 예전에 진짜 많이 먹었을 때 왜 패스트푸드점 가면 2인 세트 있잖아요. 그거 혼자 그냥 다 먹었어요.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정도는 뭐 저희 집은
한 번 먹으면 한 사람당 세 개씩을 먹었거든요. 아이스크림을? 네. 아, 그게 솔직히 하나도 성이 안 차고. 끝나고 성이 안 차서? 네. 그래서 그냥 아이스크림 가져와 그러면은 이렇게 봉지째 가져와서 다 세 개씩 골라서 먹는 거예요. 근데 다들 약간 언제부턴가 그렇게 많이 먹어 라는 아 그럼 딴 데서는 이렇게 안 먹는구나. 응 그랬어요. 예전에 막 케이크도 한 판 다 먹고 혼자서? 한참 네. 부모님은 이제 그게 키가 클 줄 알고 그냥 먹게 냅뒀죠. 어렸을 때? 더 키 클려나 보다. 부모님 어렸을 때 되게 안 먹었대요. 아주 애기 때 안 먹다가 갑자기 이제 먹으니까 키 클려나 봤는데 키로는 안 먹고 그냥 살라.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대체 불가한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네. 얼마 전에 그 우이 씨 전시회 했잖아요. 네. 이승용 선배님, 지창욱 배우, 저, 정민이. 그렇게 전시회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본인의 어떤 연기 그걸 하잖아요. 그거는 대본을 우이 씨가 썼어요. 네. 이제 덕환이가 저한테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근데 제가 원했던 거였거든요. 제가 어떤 아카이브를 배우로서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게다가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여서 얘기를 해주니까 아, 꼭 필요하겠다. 이건 내가 덕환이한테도 힘을 좀 실어주고 나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도와주는 의미가 더 컸어요. 이 친구한테 응원의 의미로. 근데 그때 막 촬영을 계속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럼 우희야 너는 뭘 얘기하고 싶어? 뭘 만들고 싶어? 난 지금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그때 힘들 때였거든. 난 지금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얘기가 없어.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 얘기가 나오죠. 그때도 얘기한 거야. 덕환이가 너는 얼굴이 되게 좋은데 얼굴에 관한 그걸 하면 어때? 이제 제 이야기에 인터뷰 했던 거를 발췌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그 아이러니를 좀 블랙코미디로 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 시대, 그러니까 현장의 모습과 제가 겪었던 그 여러 가지 복잡미묘한 감정을 소위 우프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 같이 있던 덕환이 팀이 여러 가지 영상을 어떻게 찍으면 좋을지를 또 구상을 하고 저는 이야기를 던지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다 많이 아이디어를 준 거죠. 잘 완성이 된 것 같았어요. 일단 5초만. 배우는 결국 감정을 보여주고 사람, 그러니까 인간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품처럼 대해질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연기가 중요한 저한테는 되게 씁쓸하게 다가올 때가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쿨한 사람이 못 돼서 일이니까 오케이 쿨하게 안 돼요. 저는 정말 이 일을 죽기 살기로 하고 있고 진심을 다해서 하고 정말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이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정말 한 부품처럼 소모되거나 소비될 때 많이 아쉽죠. 근데 그게 막 결국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존중과 배려인 것 같아요. 존중과 배려 관계에 있어서 그 존중이 점점 사라져가는 걸 느낄 때 요즘은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 씁쓸함이 그냥 혼자만 느끼기에는 너무 여러 번 겪을 때가 있다 보니까 점점 횟수가 늘어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작품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또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나가야 되니까 그냥 그 장면처럼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드라마가 끝나는 뭐 끝나고 나면 그 관계에서 또 맺어진 관계 때문에 만남을 계속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네. 우희 씨는 그런 관계 없죠? 저 지금까지도 항공주건 마더팀이건 다 만나요. 다 항상 매년 신년회 아니면 망년회는 저는 꼭 해요. 근데 그게 막 모두가 모이진 못하지만 매 작품마다 마음이 잘 맞았던 사람들은 다 만나요. 지금까지 그 모임은 항상 하고. 작품 딱 끝나고 나면 우희 씨는 딱 아주 빨리 아니 빨리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다음 작품에 또 몰두하고 그 다음에 또 몰두하고 해서 끊어질 것 같다는 생각. 왜냐면 술 안 마시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늘 많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술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어울리는 것들이 생기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술을 막 안 마시는 건 아니니까 자리를 하면 하는데 즐겨 마시질 않아서 그렇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술을 별로 안 마셨어요? 옛날에 많이 마셨는데 지금 안 마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 예전에는 특히나 이제 영화 쪽에서는 진짜 술 많이 먹었잖아요. 무조건 술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마시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자리를 하면 마셔야 됐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좀 잘 마시는 편이에요. 잘 마셔요, 저 술을. 내시감인데? 그래서 잘 마시는 사람이 아마. 그래서 소문이 다들 진짜 술로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저는 근데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뒤풀이, 뭐 회식, 부산 영화제 갔을 때 이렇게 술자리 가거나 하는데 그게 진짜 살면서 몇 번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에. 술을 틀었나 보지. 근데 이제 마시면 저는 아침까지 잘 마시긴 해요. 그러니까 마시면 저는 그래 오늘 날이야? 끝까지 각 잡고 마시지 하고서 이제 잘 먹는데 그런 날만 먹어요. 왜냐면 이제 모두가 모여서 즐거운 자리야. 빼는 것도 싫어하니까 오늘 그래 먹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날 그런 날만 보잖아요 저를. 와 진짜 와 약간 이렇게 컨디션을 이렇게 마시고 왔는데 아침 8시까지 먹어?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잘 마시면서도 좋아하지 않는 거죠. 다들 막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술을 먹어서 기분이 좋은 건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건지 술 먹었을 때는 막 우리 원리 와 우리 다 같이 신하고 뭐 우리 오늘부터 말라 근데 다음날 막 안녕하세요 이런 상황들이 물론 재밌지만 되게 허무한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랬던 적 있으세요? 술 먹으면 대부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오잖아요. 특히나 이제 더 취할수록. 저는 그냥 맨정신으로 살고 싶거든요. 어떤 힘든 순간이 와도 저는 그걸 마주보고 싶지 절대로 비껴보거나 외면하고 싶지 않아요. 살면서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더 헤이트 쇼가 2년 전에 촬영을 했고. 아, 2년이나 걸렸구나. 네. 또 후반에는 드라마가 겹쳤어요. 이로운 사귀라는 작품이랑. 이로운 사귀가 먼저 나가게 됐네. 그래서 촬영을 두 개를 병행하다 보니까 몸이 진짜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굶으면서 뭐 촬영을 하고 이제 잠을 좀 못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력을 했는데 에너지가 그만큼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연기할 때 스스로 너무 힘든 시간이더라고요. 왜냐면 스스로에 대한 그래도 제가 그 뭐랄까 단단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렇다고 좀 생각했는데 그 단단함이 막 엄청나게 균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 와라라라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제가 다 이 껍데기가 다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래서 그 나약함을 저 스스로도 알게 되고 그리고 상처받는 순간들이 좀 많았고 모든 것들의 의욕이 사라졌었어요. 그냥 아 폐를 끼치는 걸 저는 정말 싫어하는데 내 욕심으로 한다고 해서 만약에 제가 제 몫을 다 못 해내는 것 같으면 제가 더 괴로울 것 같아서 거절하러 갔었어요. 저는 이 드라마 히라 헤어로 드라마를 거절하러 갔는데 감독님 이제 처음 뵌 거예요. 들어오는데 갑자기 뭔가 어떤 뭔지 몰라서 느낌이 해야 되겠다. 직관적으로 이 작품 해야 될 것 같아 딱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원래는 그 이런 사기 촬영하고 2주 뒤에 촬영이었는데 너무 빡빡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씀드린 거였는데
촬영을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분 먼저 찍고 저에게 딱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잠깐의 텀 동안 캐나다에 가서 되게 넓은 호수를 본 거예요. 맨 끝에는 빙산이 있어요. 아직 빙하가 이렇게 안 녹은 산이 있고 카누 같은 걸 탈 수 있게, 카약 같은 걸 탈 수 있게 해놨어요. 막 타고 막 하는데 너무 조용하게 그 물 찰박찰박 소리만 나고 저기만 찍고 돌아오자 막 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답기도 했지만 그냥 삶 같아서 인생 같아서 그냥 저기를 바라보고 제가 막 계속 노를 젓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잰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빙산이 저한테 손에 닿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가까이 간다 한들 게다가 이 주변에 있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다 보니까 참 인생 또 별 거 없는데 그러니까 진짜 연기만 이렇게 보고 살다가 아무런 제 인생에 개인적인 인생에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고 그 환상의 세계에서만 제가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갑자기 각성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좀 더 나은 배우 그리고 좀 더 좋은 연기를 하려면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바뀐 거예요. 그때 갑자기 모든 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탁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연기하는 데서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예전 같이 작품했던 감독님 인스타를 봤는데 그런 문구를 쓰신 거예요. 근데 너무 와닿았어요. 나를 벼랑 끝으로 민 사람 덕분에 내가 날개가 있는 걸 알았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진짜 크게 머리를 탁 맞은 것처럼 엄청 큰 울림이었어요. 사실 그럴 때 많이 성장하죠. 우리가 모두 이때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맞아요. 원래 갑갑류도 껍질 이렇게 벗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데 저 크는 것처럼 그래도 지금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올 수 있을 정도였다면 그 순간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렇게 다 변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구나. 이번에 히어로 같이 하는데 기영이가 나 쉬는 날 뭐 했어? 이제 뭐 나 어디 갔다 왔고 뭐 했고 아니 왜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바뀌었어요. 뭐라도 나가서 누굴 만나거나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집 앞에라도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거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좀 회복을 좀 많이 했죠. 그럼 지금 앞으로 관계가 발전이 되나요? 아 그럼요. 멜론데요. 멜론가요? 그럼요. 이게 약간 더 멜론 말고 이쪽 아닌가요? 히어로분 같은 거 아닌가요? 히어로분 약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멜론가요? 가장 큰 거는 사랑입니다. 이 타이밍에 되게 궁금해졌어요. 네. 우희 씨의 이상형은 어떤? 일단은 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게 딱 봤을 때 그 마음 자체가 선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품 자체가. 대화 코드. 뭐 웃음 코드.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끔 제가 이렇게 뭔가 엉뚱한 얘기하거나 심오한 얘기할 때도 또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같은 생각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도 좀 그걸 낙관적으로 좀 재밌게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기도 하고 정말 이상형은 딱 그거네요. 섬세하고 자상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 기록을 계속 글로 쓴다고. 기록 진짜 많이 해요. 그때 일기를 지금 열어보세요? 열어보진 않아요. 제가 두 가지를 써요. 하나는 일기고 하나는 연기 일지를 써요. 연기일지? 네. 그럼 내가 오늘 어떤 연기를 했는데 이렇게? 어떤 생각들,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거나 그냥 그 생각을 메모를 아주 잘 짧게 적어놔요. 예전에는 매일 약간 강박처럼 쓸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쓰고 싶을 때? 그래도 거의 안 빼놓고 써요. 지금
있어요? 메모장 있어요. 일기는 진짜 일기에 쓰고 메모는 여기에 메모장에서 잠깐 뭐 아주 짧게 아주 정말 스케치 하듯이 약간 나의 감정을 네 잠깐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이제 일지를 좀 길게 뭐 쓰는 거죠. 저만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것도 있죠. 오늘 조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네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쓸데기 없는. 보여줄 수 있고. 아,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이렇게 썼어요. 뭐 4월 18일에는 불편함을 바라보는 것. 뭐 이렇게 그냥 진짜 이렇게 한 줄. 그러니까 어쩔 때 뭔가 이렇게 딱 살면서 딱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썼어요. 아, 사사로운 것들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 차단을 하고 살았더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었다. 타인에 대한 배풍과 이해 뭐 약간 이렇게 쓴 것도 있고 이 일지들은 너무 길고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제가 아이패드에 그냥 다 적어놓고 그 대신 이제 프린트를 해요. 연기 일지는 프린트해서 책을 내셔야 되겠다.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책을 내라고. 근데 책을 낼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아니지, 이거는. 근데 계속 썼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썼으니까. 오, 17년을. 네, 계속 썼어요. 근데 막 쌓이니까 조금 있긴 한데, 막 아주 많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파일로 몇 개는 되죠. 와, 기억을 한다는 건 되게 좋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근데 다시 일지들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뭐 한 몇 년 전에 했던 얘기를 또 스스로 하고 있는 약간 이러긴 하지만 그 생각을 그냥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웃기는 게 그 사람 때 얘기를 보니 그렇게 별똥별을 많이 썼더라고요. 아, 왜요? 그 뭐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게 있었나? 어머. 한순간에 뭔가 사라지는 거에 대한 뭐가 있었나? 뭔가 그렇게 별똥별 내가 나중에 너무 유치해가지고 아니 되게 감성 충만한 여고생이었다. 그러니까 별똥별. 근데 저는 생각보다 감성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되게 말랑말랑하거나 감성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되게 핀트가 되게 정확하게 그게 이렇게만 막 슬픈 어떤 게 아니라 그냥 딱 그날에 딱 느껴지는 직관적인 어떤 문장 딱 네. 이런 거. 맞아요. 전 사실 되게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사람이고 싶은데 그러질 않아요. 의외로. 근데 사람들은 이제 배우다 보니까 감성감성한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되게 굳이 장르로 따지면 되게 다큐에 다큐에 맞는 사람이거든요. 연기 말랑말랑한 느낌보다는 없어요. 결국 자기 있을 것 같은 결국 자기 성향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글도 보면은 전혀 난 진짜 근데 오늘에 제일 놀라웠던 거는 뭐 워낙 뭐 연기를 잘하고 타고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그걸 안 했는데 정말 이 정도로 고민하고 집중적으로 일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네. 못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두 가지 마음이 정말 양가가적인 감정이 들 때가 있는 게 정말 이 모든 이 정신과 이 에너지와 이 삶을 쏟아부을 정도 내 생활을 쏟아부을 정도 이렇게 고민하는데 막 그렇게 자부할 때가 있다가도 한편으로는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난 너무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싶을 때도 진짜 많아요.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무언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타고난 약간의 깜냥으로 지금까지 운 좋게 한 거 아닐까? 이렇게 노력을 해놓고 그런 생각 들 때 많아요. 진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배우는 노력만으로 가지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배우가 다른 예체능보다는 가장 재능적인 부분, 재능에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그런데 연기는 타고나지 않아도 하다 보면 좀 늘거든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 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동요를 일으켜야 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매력으로 승부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운도 있고 타이밍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면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혼자 할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동료들의 영향도 크고 혼자 이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배우는 되게 작은 거인 같다. 저요? 어, 얘기를 듣다 보면 아니요, 저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해요. 생각만 그냥 이런 생각했다 저런 생각했다. 아니 그냥 되게 당당함이 보여요. 아니에요, 저 되게 유약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우희 씨가 연락해서 퇴근길 하시죠 이러면서 네네. 이제 저 퇴근길 나가도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시작돼서 홍보는 필요 없다, 홍보 끝나는 지점에서 만나자 네네. 해가지고 오늘 딱 했는데 생각은 그랬어요. 연기 얘기 안 한다. 아 근데 결국 다 연기 얘기 인간 천우희만 이야기하겠다 네. 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연기 얘기를 들으니까 천우희가 보여요. 그래도 인간 천우희가 배우 천우희랑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희 씨의 또 앞으로의 10년이 또 기대되는 감사합니다. 그런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